우리의 역사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완벽히 해결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종종 피로감을 느끼거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잊혀지기도 하죠. 이때 완벽히 낯선 시선으로 우리에게 상쾌함을 던져주는 예술가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주 갑부흔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5.18 민주화 운동을 완벽히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한 젊은 영화인 영화 김군의 고유희 프로듀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찾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기억의 이 조각. 사람은 군인 같아. 젊은 영화인들은 같은데요. 그 자그마한 조각에 집중했습니다. 고유희 프로듀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김군, 5.18 민주항쟁 당시에 소재예요, 그죠? 프로듀서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영화인지 김군에 대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 김군은 19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을 소재로 하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한 장의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하는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진 속에는 완전 무장을 한 매서운 눈빛의 어떤 시민군이 이제 네, 찍혀 있는데요. 그분에 대한 기억, 그리고 증언들, 그리고 그 사진을 중심으로 그 항쟁에 같이 참여했던 여러 시민군들의 이야기를 이제 쫓아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다. 바로 이 사진이 영화의 출발점입니다. 진실에 닿기 위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증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 사진에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딱 보는 순간 김군인가 거기 아니요. 자네도 같이 여기서 싸워?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이 항쟁이 이미 종결된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동시대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 되풀이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양식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지금의 김군이라는 영화 형태로 이제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김군 이 제주도에 이제 개봉을 하죠. 네. 네. 언제 하고 저희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는가요? 사실 영화가 5월 달에 서울이나 다른 좀 육지 지역에서는 개봉을 해서 지금 한 8주차까지 개봉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이제야 상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도 했지만 막상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쁜 상황인데 7월 15일, 16일, 17일 15, 네, 이렇게 3일 동안 네, 오후 시간에 상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좀 청소년들 혹은 이제 항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저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접근하면은 네,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얼굴 보고 못 봤어. 소송은 해도 연락이 사진 속 인물, 그는 누구일까요? 그 질문에 시민군들은 대답합니다. 그는 동지이자 시민이었던 김군이라고요. 그렇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뭘까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은데 왜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의 기억을, 그 고통을 지금껏 안고 있습니다. 역사의 배경이었던 시민군, 이들을 조명한 영화 김군, 그들의 이야기, 진실을 만나보세요. 매년 7월 장마와 함께 찾아오는 양성평등주간, 그리고 살림하는 묻지읍. 네 번째 시간인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세요. 오늘 강한 이미지들이 많은데 이번 살림하는 부츠 네 번째 어떤 전시로 준비되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네 번째는 낯섬입니다. 네, 여성에 대한 어떤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진실들, 그리고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오해해왔던 여성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조금 뒤틀어 낯설게 보고
좀 더 진솔해지자라고 하는 의미로 마련된 전시입니다. 당연시했던 차별들을 내려놓으세요. 이젠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주의 작가들 열 분을 초대를 하게 되었고요. 아직도 일상에서는 그 불편할 것 없이 자주 등장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기 전에 이미 삶 속에 너무 깊이 파고들어 있는 간섭화된 여성에 대한 시선들, 그런 것들을 새삼 낯설게 보자라고 하는 의지이기도 했고요. 삶 속에서 과연 우리 여성의 삶은, 이 서사는 어떻게 기억되어 왔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가의 시선으로 여성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전시, 놓치지 마세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시에서 25분의 작가님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전시를 걸었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난개발이나 국책사업 때문에 이제 빠르게 사라지는 제주 생태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부탁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그 제주 신화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이제 이미지로 표현하는 부분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주 사회에서 어떤 그 전해지는 세대 전승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사진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섬이라는 이 공간에서 사진을 주인공으로 하는 축제 하나가 없다라는 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처음에 이제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사진 형태의 수업들이 제주도에는 수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관의 힘을 빌지 않고 시민들의 힘을 주도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중한 제주의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담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녀들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걸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화산섬 국제사진제,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 광주 민주화 운동 아직까지 이제 해결되지 않은 역사로 남아 있는데, 이 고유희 프로듀서가 이제 제주 출신이기도 하고요. 사실 또 그 시대를 겪지 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작품에 좀 다가가고 진실에 다가가려는 좀 새로운 조명이 좀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시도도 좋았지만 결과도 좋아서 개인적으로 저도 좋습니다. 일단은 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있고요. 전문가 평론가들의 호평도 받고 있는데, 제주도는 오늘 15, 16, 17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도 모교에서 초대로 중앙로 일대 영화관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일반 시민들도 유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